네, 거북목 증후군 뒷목의 통증이라고 써져 있네요. 정말 요즘에 뭐 현대인들이라면 이 거북목 증후군 굉장히 익숙할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커피숍, 심지어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나 또 운전할 때도 사람들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네. 현대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고 코로나19 시대에 또는 그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외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우 뒷목이야 하면서 뒷목을 잡는 거북목 증후군,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낮은 각도로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나 또는 작업을 할 때 눈높이보다 낮은 자세, 그다음에 높은 베개를 베고 잘 때나 자세가 불량할 때, 그다음에 장시간 운전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고 방치했을 때는 심각한 뒷목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업무 중에 이렇게 컴퓨터 고개를 숙이면서 계속 장시간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북목 때문에 통증이 있다. 나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TV로 봤을 때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알 수 있으나 여기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뒷목이 통증이 심하거나 또는 어깨가 뻐근하고 목 운동 곤란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팔저림이나 두통, 불면증, 긴장, 그다음에 자세 이상, 스트레스, 학업 능률도 저하되고요. 작업 능률까지도 저하된답니다. 학업 능력까지 이렇게 좀 저하가 될 수 있는 거군요. 통증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교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간단할 경우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것보다 잦은 스트레칭을 해주고 네. 손으로 가볍게 자기 몸을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